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 좀뭐 달라지긴 했어요.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 정책 관련된 쪽을 연구하는 위원님이시다 그쵸. 보니까 좀 해석을 조금 더 선명하고 좀더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서울시 얘기가 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규제 완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이어졌다고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규제를 하면서 거래 완전히 급감돼서 이제 완전 냉랭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해서 하신 분들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정말 급냉한 시점이었는데, 이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일상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CPR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해도 30%까지 허용을 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이 젊은층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다 대출받는 노력도 많아지면서 뭐 크게 뭐 엄청 이용객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시장에다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외 불확실성, 특히 금리라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위원께 좀 동조하는 게 약간 좀더 관망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정치인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왔다 갔다 바꾸는데, 내년 총선이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뭐 금리가 어떻게 정도 지금 뭐 금리가 안정이 되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좀더 괜찮을 거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관망하는 세가 좀더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관망 얘기를 주셨어요. 위원님 보실 때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규제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거래 활성화 자체에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무래도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 수요도 물론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 한정을 한다면 그렇게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다른 유형의 부동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급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여건 변화가 바뀔 때는 서서히 바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야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로 삼는 게 금리죠. 근데 금리가 두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서히 올랐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거기 맞춰서 적응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기에 두 배를 바라보는 금리가 두 배를 바라보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 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큰 이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큰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단기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의 거래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산다라는 내용이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상황이 변동하면 언젠가는 여기에 적응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다만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저희가 그 과도기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 완화는 필요하고 규제 완화가 일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